오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제가 알파 공략주로 선정한 종목은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서울반도체는 IT,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, 개발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실 과거에는 중국산 저가형 LED 때문에 상당히 서울반도체 역시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고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요. 하지만 좀 새로운 신기술을 더불어서 좀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 자동차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뉴스에 따르면은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바이오레즈 UVC LED 공급이 보급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. 뒷자리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2분기에서 흑자전환이 좀 이루어졌고 3분기에도 매출 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.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한 달여 동안 한 37만 주 정도 저가에서 좀 매수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. 7월 4일 날 저점 자리를 좀 다지고 최근 좀 반등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대가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현재 시간에서도 지금 121선 자리를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매수가는 11,900원 이하권, 현재 12,000원 전후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.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,700원, 손절가는 1,5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서울반도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알파 공략주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알파 공략주로는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 서울 반도체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